감탄사는 기분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또 혹시 누가 아는가? 결국 모든 인간의 언어가 어쩌면 본성의 끊임없는 중얼거림으로 향하는 그런 감탄사, 튀어나온 말, 느낌시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보트 슈트라우스의 커플들, 행인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감탄사야말로 재채기처럼 나오는 말들인데요. 감정이 배출되는 가장 빠른 수단이 아마도 감탄사를 입 밖으로 내뱉을 때일 겁니다. 하루 안에 반사적으로 등장하는 감탄사들을 기록한다면 화나거나 짜증날 때 나오는 언어들보다는 놀라운 기쁨에 튀어나온 말들이 더 많길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탄사와 함께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신용목 시인의 시집 바람의 백만 번째 어금니 중에 젖은 옷을 입고 다녔다 입니다. 젖은 옷을 입고 다녔다. 신용목. 자고 나면 집에 물이 흥건했다. 매번 꿈속에서 아버지를 쏟았다. 차라리 깨질 것이지. 들여다보면 어느새 가득 차 있는 물둥이. 물둥이를 이고 다닐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집에 있어야 했다. 젖은 옷이 내내 달라붙었다. 나무들은 또 자라 빨래처럼 비를 맞았다. 물둥이에 대고 꽉 짜 아랫목에 널어주고 싶었다. 자고 나면 엎질러진 물똥이 차라리 마시고 싶었다. 소화되는 아버지, 배설되는 아버지, 돌아서면 웅웅 깃전의 바람소리. 우는 것들은 속이 비어있다. 파이프를 돌리면 나는 소리. 누가 아버지를 잡고 빙빙 돌리는 모양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물동이의 머리를 받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 한 나무의 잎들은 모두 같은 빛깔이며 왜 한 나무의 가지는 모두 다른 방향인지. 자고 나면 젖은 옷을 입은 집들이 줄지어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가사가 가진 문학적 긴장감과 언어 본연의 리듬감까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획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 오늘도 김봉현 평론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봉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김봉현 평론가 다들 네. 아시겠지만 블랙뮤직을 네. 기반으로 하되 네. 블랙뮤직에 갇히지 않고 네. 문화 대중음악 전방위에 걸쳐서 네. 네. 음악 평론을 그 해주고 3단계로 계신. 이루어졌습니다. 소개가. 네. 그렇죠. 3단계 네네. 첫 번째 1번 네. 블랙음악의 블랙뮤직을 정체성으로 한다. 네. 2번 두 번째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 절대. 3번 대중음악 전반에 대해서 말한다. 네. 네. 근데 요 소개를 할 때 요 세 개 네. 중에 하나를 빼먹거나 네. 아니면 순서를 바꾸면 굉장히 싫어하시고 아, 예. 예. 화를 내거나 화를 제가. 내거나 네. 심지어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삐치거나 그래서 네. 항상 요 소개를 할 때 네. 예. 김봉민 평론가 이 3단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논법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청취자들 중에 네. 뭐 SNS나 개인 블로그에 네. 김봉현을 쓸 일이 있더라도 꼭 블랙음악에 기반을 하고 네. 블랙음악에 갇히지 않고 대중음악 전반에 대해서 논하는다는 요 세 가지를 순서를 지켜서 소개해 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동명이인의 뭐 외교관이나 네. 카레이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제주의 소리 김봉현 기자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실제로 김봉현 네. 씨 이름이 무슨 김 봉수아레스 뭐 현 이런 게 아니고서는 동명이인이 네.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아무튼 저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가사를 낭독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낭독이 될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고 우려도 되고. 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려가 됩니다. 전 우려만 됩니다, 사실. 저는. 한 주만에 왜 이렇게 겸손해졌지? 일단 오늘 추천해 주실 곡의 아티스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또 이제 한국 힙합 씬에서 오래 활동한 래퍼를 준비했고요. P타입이라고요. P가 이제 알파벳 P. 예. 슬러시하고 타입. 너는 네. 뭐 새침한 타입. 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네. P타입이라는 래퍼입니다. 새침한 네. 타입의 P타입은 그 뭐죠? P타입이라는 사실 저도 뜻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예. 알고 사실 제 대학교 같은 과 선배입니다. 아, 네. 네, 선배인데 뭐 학교에서는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네, 그리고 이 P타입이라는 래퍼가 예전에 그 PC통신 시절에 나우누리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흑인음악 창작 동호회 SMP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운영진을 잠깐 했었는데 봐, 예. 오늘도 소개하면서 그냥 P타입 소개 안 하고 또 나누리를 얘기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운영진했다는 중요해서 예. 이 동호회 출신이 버버진트, 데프콘, 휘성, 예. 정인, 예. P타입 뭐 이런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그분들과 자기의 지금 연관성에 대해서 설파하는 거예요. 아니 별로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예. 분들이랑. 예. 아, 난 친해지고 싶진 않았다. 아니요, 친해지고 싶었죠. 근데 약간 제가 그때 약간 얼간이기가 있어가지고 어리고 예.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부터 알고 지냈던 이 래퍼이고요. 네 되게 오랫동안 좀 공백이 있었다가 이제 뭐 새 앨범이 거의 뭐 초읽기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 P타입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우리가 성격 검사 같은 거 하면 무슨 뭐 A타입, B타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문자를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내성적인 그런 거를 뜻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걸 이제 빼온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인내심이 강한 뭐 페이션트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하네요. 아, 네. 녹음 끝나고 찾아보고 싶네요. 솔직히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네.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평론가라고 네네. 다 알아야 되나?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또 오늘도 곡 제목은 나중에 네. 소개를 해 주시고 일단은 앨범 소개부터 간단히 네. 부탁드리자면 이 곡이 이 수록된 앨범이 2004년도에 나왔는데요. 아, 2004년도면 김봉현 씨가 음악 평론을 시작한 2003년으로부터 1년이 지난 1년이죠. 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던 얘기도 하고 네. 여자친구와 그때 CC였던 여자친구와 사귄 지 아니요. 그 2005년에 헤어졌습니다. 아. 일병 때. 예. 이 얘기를 왜 했죠? 근데 2004년에 나왔던 거고 사귄 지 얼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 그 친구와 1년 좀 더 사귀다 헤어졌죠. CC였던. 평론한 지 1년. 사귄 지 1년. 네. 네. 뭐 여러모로 저의 리즈 시절이었죠. 그렇죠. 네. 뭐든지 이렇게 자기 개인사와 개인의 경력과 결부시켜서 설명하는 김봉현 평론가입니다. 예, 아무튼 2004년에 P타입이 냈던 데뷔 앨범 헤비 베이스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이 굉장히 뭐 한국말 라임에도 선구적이었고요. 예, 그런 굉장히 명곡들이 많은 앨범인데 이 또 노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소개할 대망의 곡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곡 제목은 돈키호테. 돈키호테. 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문학 속의 캐릭터. 예, 세르반테스의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 돈키호테. 네. 네.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돈키호테에 대해서. 제가요? 어떤 캐릭터인지. 돈키호테 네.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네. 뭐 설명을 하는 게 이 뭐 사족이 아니 될까 싶은데. 대박. 네. 근데 뭐 물으시니까 네. 대답을 하자면 사실 돈키호테가 지금으로 치자면 굉장히 무협지에 심취한 그런 몰락한 부잣집 아들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그 설정을 보면 돈키호테가 몰락한 가문의 후예인데 기사 문학에 상당히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기사 문학의 구분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한때 굉장히 용감했던 기사로 설정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다고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당나귀를 보고 애마라고 그러고 뭐 적도 없는데 풍차를 보고 이제 적으로 설정을 하고 뭐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치광이었고 괴짜였고 예. 정신병자 예, 영어로 치자면 뭐 귀기였고 뭐 그런 건데 그 맥락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 돈키호테는 사실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돈키호테를 과연 그냥 미치광이로만 볼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역시 크레용팝을 좋아하는 소설가의 설명 답네요. 크레용팝이 네. 정말 새롭습니다. 네. 감동했고요. 네. 저는 크레용팝 영상을 보면서 소설에 영감을 많이 얻고 오늘은 그 안무를 보는데 닭살이 돋았어요.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썼던 소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새롭지 않다. 쓸데없는 크레용팝의 안무만큼 새로워야 한다. 다 지우고 오늘 완전히 새로울 것. 크레용팝처럼 완전히 새로워야 합니다. 점핑이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낭독을 해볼까요? 낭독 후에. 아니야. 잠깐만.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낭독하면 너무 없어 보이고 이 곡을 골라오신 이유를 약간 음악 평론가의 입장에서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문학과 제가 약간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문학과 접목되어 있을 듯한 랩 가사를 제가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틀 동안 이제 한 곡을 고르는데 이 제 주변에서 뭐 문학 좋아하고 소설 읽기 즐겨하는 그 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사예요. 제가 들려줬을 때 약간 랩 뭐 별거 없고 그냥 뭐 수준 낮고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다가 아 이 노래 들으면 아 이거 너무 가사 좋다. 그냥 그 텍스트만으로도 좋은데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가사이고 저 또한 이 가사가 문학적으로 뭐 메타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아, 저도 지금 가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라임도 좋고 의미도 좋고 아, 이 P타입 이 분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네요. 네. 몇 살입니까 이분? 79년생. 아 확실히 이제... 외모는 근데 좀 더 들어 보이죠. 아 예. 그 P타입 씨가 이거 듣고 또 아, 괜찮습니다. 섭섭해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아 예. 네. 아무튼 그렇다면 자 그러면 김봉현 평론가의 2주에 걸친 깨꼬리 같은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을 듣도록 하고요. 저도 약간 그 곁들여서 피처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타입 돈키호테. 나는 아직 초라한 나그네. 오늘도 꿈을 꾸네. 품에 새긴 현실과 내 운명 덕분에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이 고독뿐. 절망은 지나온 거친 언어의 폭풍. 꾸는 꿈은 불길을 뿜는 거칠은 저 화산이다. 지금의 자화상이 아직은 비록 타담한 불씨 같다만 미뤄질 꿈인지도 장담할 수 없다만 내가 잠든 무덤가에 마이크 하나만 던져다오. 바람 풀립과 바람에 몸을 떠는 가냘픈 들꽃 하나. 저 모두가 나 대신 내가 부르다만 내 노래를 이어 부르리라. 가슴에 품은 희망과 꿈은 이날 머금은 이 많은 서러움만큼이리라. 이제 세상 위에 눈물되어 흐르리라. 난 노래 부르리라. 날 볼 수 없는 저 낮은 곳을 나 혼자 살아도 아무도 모르는 웃음을 웃으려 아직은 아픔을 먼저 느껴. 내가 바라는 건 이 문화가 거센 바람을 거두며 앞으로 나가 빛을 바라는 것. 내가 말하는 걸 기억한 어린 아이들이 어서 자라는 것. 그뿐이다. 난 가리라. 내 부푼 이상의 끝으로 가리라. 한숨 섞인 이 한 불꽃을 조출이라. 내가 뱉은 시 한 편에 어둠이 거칠이라. 거친 한마디 파도를 일으킨다. 한 송이 불꽃이 되어 세상 위에 핀다. 더 높이 오르리라. 잊혀진 오늘이란 자신도 모를 이날인지 나 이 세상의 한가운데 이를 날에 칭송받으리. 초라한 이름 아래 지샌 밤 어디 들꽃 잎새에 잇을 가두니 붉어진 내 인생에 난 입술 맞추리. 날 볼 수 없는 저 낮은 곳을 나 혼자 살아도 아무도 모르는 웃음을 웃으려 아직은 아픔을 먼저 느껴. 까마득한 어둠과 잡음만이 가득한 이 땅의 잔혹한 현실 속의 작은 칼날이 되려 먼 길을 지나왔지만 이 밤 마치 날 위한 마지막 슬픈 노래가 끝나도 바람소리마저 버릴 젊은 나날들 같아도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고 저 바다 위에 파도처럼 험한 세상 위로 쓰러진 내게 누가 왜 굳이 그리도 먼 길을 택했는가 물어오는 날엔 기억 속에 빛바랜 시간이 될지도 모를 오늘을 떠올리고는 나 대답하리라. 이 땅 위에 답답함이 나의 젊음을 떠밀어 힙합이란 길 위에 내려다 놓았다고. 이 파도 위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누군가는 바보처럼 서러워도 걸어야 할 길이었다고. 그리해야만 했다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걸어야 할 길이었다고. 그리해야만 했다고. 날 볼 수 없는 저 낮은 곳을 나 혼자 살아도 아무도 모르는 웃음을 웃으려 아직은 아픔을 먼저 느껴.
네. 네. 아 이게 저 낭독하는데 자꾸 사실 자꾸 아, 자꾸 예. 자크가 아니고요. 예. 네. 그 낭독은 낭독의 템포와 그 랩의 랩이 끊는 템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낭독을 하면서 이 랩의 템포가 생각나서 아 잘못 끊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데 알아서 들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또 동현 씨가 낭독한 이걸 계기로 해서 네. 관심 있는 청취자들은 이 예. 음악을 또 찾아서 들으면 네. 예. 지금은 저희가 낭독만 해서 멜로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멜로디까지 들으면 감동이 있겠죠. 네. 예. 저희는 뭐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가사를 이제 보고 낭독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했던 잊어가는 법 거기에 있는 내용과 그 태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예술가의 그렇죠. 네, 이 태도의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P타입이 얘기하기를 자기 자신을 힙합계의 돈키호테로 생각을 그렇죠. 동일시하고 네.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힙합과는 내가 좀 다를지라도 내 길을 그냥 꿋꿋이 걸어가겠다라는 네. 태도로 가사를 쓴 것 같고 느껴지는 분위기는 그 제목은 돈키호테라서 약간 좀 코믹할 수 있지만 네. 굉장히 비장해요. 비장하고 비장하고 무게 많이 잡았죠. 예,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너무 힘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사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또 왜 느껴지냐면 약간 하리라, 네. 가리 뭐 이런 약간 윤동주의 하리라. 서시 같은 네. 그런 그 어미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눈물 되어 흐르리라.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네. 아니, 지금 P타입 좋은 의미에서 소개해 주려고 가져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 뭔가 결기, 결의 네. 이런 것도 느껴지는 그런 묵직한 랩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랩 가사가 이 2004년도에 당시에 뭐 한국 힙합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한국어 랩의 방법론이나 뭐 어떻게 라임을 쓰고 어떠한 소재로 가사를 써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또 이러한 이 문화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 없는 래퍼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P타입은 나는 제대로 고민하고 정도로 가겠다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마치 돈키호테에 상징한 곡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한국어 라임에 어느 정도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 버버진트의 초기작들과 이 P타입의 이 노래 그리고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을 이 한국어 라임의 거의 선구적인 노래들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지금 이 가사도 억지로 라임을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읽어도 낭독을 하는데도 뭔가 계속 입 안에서 운율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운율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P타입 씨가 의도해서 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첫 줄에 보면 나는 네. 아직 초라한 나그네 네. 오늘도 꿈을 꾸네 네. 내로 맞춘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섯째 줄에 보면 꾸는 꿈을 불길을 뿜는 네. 거칠은 저 화산이다. 그러니까 꾸는 꿈 네. 이거 반복되고 불길을 뿜는 네. 불뿜 이렇게 반복되고 거칠은 저 거와 저가 같은 어 모음이잖아요. 네. 예. 거칠은 저 화산이다. 거, 저, 화 에서 예. 화에서 다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P타입의 가사를 보면 꾸, 꿈이 이제 1차원적인 반복이고 불뿜이 2차원적인 네. 반복이죠. 그리고 네. 거, 저가 약간의 활용이 된 네. 반복이고 거, 저, 화에서 확장이 되고 다로 끝내는 거죠. 그러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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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 만, 만 이렇게 나가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P타입이 네. 이거를 의도하고 썼는지 의도하지 않고 의도했죠. 썼는지는 제가 모르죠. 네.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의도했다면 이분이 굉장히 설계를 잘하는 그 작사가 그러니까 뮤지션이긴 하지만 또 작사를 직접 하면 또 작사가이기도 하잖아요. 설계를 잘하는 작사가이고 만약에 이거를 의도치 않았다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동물적으로 이게 몸에 배어있는 천재인 거죠. 사실은 정말 지나치게 라임의 형식미에 신경을 쓰는 어떤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래퍼고 실제로 제가 대학 선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문학과예요. 아, 근데 이분이 과 선배인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학교에서 안 봤습니다. 근데 국문학과인데 국어 음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완전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교수님 수준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뭐 잠과 몸 그리고 뭐 이 어절과 어절 사이에 남나는 구조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자음동화, 뭐 국외음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음악 네. 이런 거센 소리, 무슨 소리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해서 정말 치밀하게 라임을 박아놓고 하지만 어색하지 않고 가사도 메시지 그렇죠. 전달되는 그게 그런 표면에 네. 너무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 몸에 그게 익숙하게 배어요. 네. 그러니까 복서들이 잽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잽이 너무 힘들고 몸에 안 붙은데 나중에는 잽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9라운드 뛸 때쯤이면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잽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임이 몸에 익어서 그냥 뭘 쓰더라도 뭘 무슨 말을 내뱉더라도 라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습관적으로.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한숨 섞인 이 한 불꽃을 조출리라. 이게 뭐냐면 한숨 섞인 이 한. 한과 한숨의 네. 한과 이 한 불꽃의 한을 맞춘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불꽃을 조출이라 해서 꽃과 조출 맞춘 거예요. 네네.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막 딱딱 떨어지는 라임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그렇죠. 예. 유사한 발음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심어놓음으로써 예. 그게 랩을 할 때 타격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네. 이런 걸 왜 보냐면 저도 이제 문장을 쓸 때 이런 걸 좀 신경을 쓰면서 언어 유의를 아니 언어 유의라기보다는 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면 네. 모음 체계가 네. 비슷한 그러니까 앞에 오 모음을 썼으면 그 다음에도 오 모음을 쓰고 앞에 삼음절을 썼으면 그 다음엔 사음절을 쓰고 앞에 삼사로 나갔으면 그 다음 쉼표 찍고 삼사로 나가고 오오 나갔으면 오오 이렇게 나가는 걸 좀 맞추려고 하거든요. 초기에는 맞췄는데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맞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P타입 씨도 이런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뭐 그냥 주제넘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3, 4 하면 뭐 다음에 12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러나요? 다음 문장은 12 음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오늘 수학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이 P타입의 그 힙합에 대한 존경과 열망이 마치 옛 시인들의 문학에 대한 찬가를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나 마음가짐이 와닿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좋은 네. 음악 좋은 가사 소개해 주신 김봉현 평론가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뵐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네. 주가 돼봐야 알겠네요. 네. 네, 항상 이 스릴을 즐기고 있죠. 네, 다음 네. 주에 김봉현 평론가 만날 수 있도록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못 나오면 제가 끝 인사를 네. 녹음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오늘 좋은 음악 좋은 가사 소개해 주신 거 감사드리며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미녀 작가 특집입니다. 네, 함께 하게 돼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요. 사실 지난주에 이 작가님들을 모신 게 저희가 개편 후 첫 여성 작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목소리가 한껏 업이 되었다는 연출진의 후문이 있었는데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모셨습니다. 주아림 시인과 전아리 소설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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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더운 장마 기간 아니 무덥진 않지만 이 습윤한 장마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집에 있고. 예. 네, 마음에 이끼가 끼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곰팡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마음에 물 먹는 하마를 제가 시인 앞에서 이런 그 식상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시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이 표현. 부끄럽습니다. 네.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림 시인한테 먼저 여쭤보면서 오늘 녹음을 시작할 텐데요. 네. 등단하시고 난 다음에 시집이 몇 년 만에 나온 거죠? 4년. 4년요? 네. 그러면 사실 4년 동안 굉장히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4년 동안 기다렸다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 시간 어떻게 보내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답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질문을 이걸 미리 받았을 때 네네.
처음 썼던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아, 제가. 예. 그래서 그러면 정말 힘든 거죠. 예, 첫 대답이 진짜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사고 사건도 굉장히 많았고. 사건 사고요? 예. 어떤 개인사라서 막 구체적으로 예. 말하기는 아, 좀 힘든데 예. 그냥 되게 그 작가의 인생도 있지만 그 여자로서의 인생도 있잖아요. 아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인생도 아닌 여자로서의 인생 뭐지? 이래놓고 얘기 안 하면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안팎으로 되게 트러블이 되게 많았던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늦게 계약을 거의 하자마자 시집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시간이었고 글 쓰는 거에 고통은 뭐 한 99.9%가 고통이었고 한 1%만 네. 0.몇%만 잠깐 기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머지 그냥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변화가 되게 많았던 시기여서 뭐 회사도 잠깐 다녔다가 네. 연애도 좀 실패했다가 아,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제가 추정컨대 네. 아까 뭐 개인사라서 얘기하긴 좀 뭐한 그게 그 연애로서의 실패 아, 예, 네, 그죠. 연애랑 그렇죠. 어차피 다 밝혀진다고 얘기하다 보면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지금 많이 그런 기억에 대해서 많이 지워버린 것도 좀 사실 있는데 좀 살고 싶어서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억지로 좀 잊었던 것도 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상처가 그냥 있다라는 것에만 마음을 둬야지 그걸 몸부림친다고 해서 잊혀지지도 않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4년 동안 성격이나 내지는 뭐 그 어떤 생활 태도나 사회를 보는 입장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데뷔하고 나서는 자의식이 생기죠. 당연히 시인으로서의 네. 자의식이 생기고 재밌는 일들을 잘 많이 못하게 됐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맛있는 걸 먹는다. 그냥 괜히 죄스러워서? 뭐가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난 왠지 네. 이렇게 너무 이런 행복한 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아, 느낌이 있어서 시인으로서 시대의 고통에 네. 대해서 노래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떡볶이 먹는데 너무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시인으로서 맛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맛집이나 이런 걸 가고 이래도 네, 뭐 레스토랑에 가서 부서스러워 네. 너무 그러니까 남자랑 뭐 데이트를 한다 네. 엄청 좋은 데를 간다 이래도 스테이크를 자르고 또 어느 순간 툭 떨어뜨리는 거야 칼을 네. 그러면 딱 그걸 지우면서 아, 시인이 스테이크를? 아, 감히 전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이 핏물을 말아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런 네. 것들이 좀 있었고 되게 불행과 닮아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닮으려고 쫓던 것도 있다 보니까 괜히 더 불행해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그냥 개인적인 저의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 고등학교 때 둘이 친해진 계기 얘기하면서 주아렘 시인이 이제 핑크색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 주아림 시인은 좀 전통적인 그 선배 시인과는 좀 다른 개성을 가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래도 그 시인의 그런 시대에 대한 고민 네, 이런 그죠. 거 없지 않았군요. 있었군요. 심지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칼을 써는데 거기서 레어에서 피가 나오는데 이 옛날 미디엄, 시인들은 미디엄에 피도 별로 안 나오는데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는데 옛날 시인들은 민주주의의 피를 얘기했는데 난 지금 여기서 스테이크의 피를. 그러니까. 예. 아, 이런 게 역시 다 있어서 시인이 탄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작가로서의 그런 무게감이 제 삶에 되게 많이 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냥 놀고 되게 행복, 그냥 만약 행복했다면은 어느 순간에 다 그걸 의심하는 시간이었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게 그냥 한 20대 여자로서의 중후반 넘어가는 어떤 그냥 질주?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그냥 점심에 모여서 평온하게 브런치를 먹으면서 막 무슨 연예인 얘기를 하거나 네. 그건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좀. 그러고 보면 그 주아림 시인이 좀 변화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전에 문장의 소리에 첫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는 행복할 그, 때. 네. 그러니까 즐겨가는 사이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쇼핑몰 사이트 얘기하면서 네. 스타일 난다. 아니 스타일 난다. 홍보해줬어. 스타일 난다. 뭐 출판사 난다도 아닌 스타일 난다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 4년 동안 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뭔가 뭐랄까 한 단계 더 한 계단 더 오른 모습을 아니 근데 뭐 성장하고 이러진 않고 아니 성장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발전도 변화, 아닌 것 예, 같아요.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가 이제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옛날 스필버그가 처음에 어드벤처 영화 찍다가 신들러 리스트 네, 찍었을 맞아요. 때 사람들이 또 낯설기도 했지만 거기서 점차 자기의 지경이 넓어졌거든요. 네.
그런 모습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네.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아, 오늘 하다 보니까 이 사담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오늘은 저희가 2부에서는 사담을 많이 곁들여서 하는 네.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아림 시인은 놀림받은 적 없어요? 이름 때문에? 아, 하림닭고 이런 걸요? 예. 네.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좀 성격이 좀 파이팅해가지고 감히 못 놀리는 거예요? 예. 그 가수 하림이 트위터에 보면 자기 프로필 소개에 하림 해놓고 닭회사 아니다 아. 이렇게 치킨회사 아니다라고 했는데 주하림 씨는 성이 또 주니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림 이렇게 그러니까. 주 가로치면 주 하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역시 파이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네. 감히 누가 주하림한테 네. 이름 가지고 놀려 네. 이런 분위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글을 쓰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공식적 질문 원래 이런 방송이에요. 네. 글을 쓰는 사람이면 사실 언제나 봉착하게 되는 게 삶의 경험과 진실에 관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께서는 그 상상력과 경험 어느 쪽에 좀 더 기대어서 작품을 쓰시는 타입인지요? 사실 일단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상상력을 네. 더 딥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불가능하고 근데 굳이 둘 중에서 이제 우선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상상력일 것 같아요. 예전에 비틀즈 노래 중에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 번역하면 방 안에서 모든 걸 꿈꿀 수 있다. 방 안에서 예. 세계를 볼 수 있고 뭐 어디를 볼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 그게 가사입니까? 네 가사예요. 죄송합니다. 저 녹음 끝나고 찾아와야겠네요. 저는 그거에 되게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한참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방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경험을 상상력으로 덧칠하는 그런 작업을 좋아해요. 굳이 이제 뭐 둘 다 활용을 하는데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상상력 위주고 주아림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목이 비버리 일단 비버리 힐스 출신 아니시죠? 네. 비버리 힐스의 포르노의 유령이 나오는데 여기 뭐 경험을 넣기는 어렵죠. 아니, 근데 하림이 인생을 옆에서 보면 네. 이게 모든 시에 자기의 생활과 삶이 배어 있어요. 아주 네. 가까이서 본 아닙니다. 사람만 아니면 캐치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폭로전이 될까 봐 조심했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게 너무 경험이라서 아니라고 정색하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 작가의 공식 발언을 네.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보죠. 간접적인 경험이죠. 아니, 약간 바뀌었어요. 아까 100% 상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간접 경험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제 네 그 뭐 프루스트도 거의 한 평생 침대에서만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프루스트까지 나왔습니다. 예. 무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튼 근데 이제 경험의 측면이라기보다 저는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서정시를 쓴 서정시 저도 서정시긴 한데 어떻게 예. 보면은 그게 사실 뭐 서정시냐 아니라 이분법적인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예. 제가 이런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소의 뭐 황금빛 게으름 울음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텍스트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네. 쓸 때 뭐 영화나 그림, 음악 뭐 이런 것들을 특히나 이제 막 알려지고 이런 것보다는 잘 안 알려지고 이제 약간 B급이나 네. 좀 충격적인 거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해서 내 경험이냥 이제 믿고 이제 속아버릴 수 있게 독자들이 네. 아, 이 여자의 혹시 이제 그런 건 아닌가 영화로 치자면 약간 홍상수 감독의 영화 같은 그런 그런 측면 조금 네. 없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진 시들도 있어요. 네. 약간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네.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질 때는 되게 여러 가지지만 그런 의도를 가진 시들도 있고 네. 이제 아닌 시들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들은 이제 체험이나 뭐 경험 같은 걸 의지하진 않아요. 직접적인 살로 맞다는 그런 체험들은 아니고 그런 경험들이라기보다 다른 텍스트에서 받은 영감이나 그런 거 가지고 제 안에서 청사진을 그릴 때가 더 많고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공식적인 답변은 굉장히 작가답게 잘해주신 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질문을 하던 간에 작가가 답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대답을 저는 독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최근에 그 쿨한 여자라는 소설을 냈는데 네. 사람들이 맨날 이거 네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하거든요.
100% 상상의 산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설이 허구의 산물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 얘기를 그냥 곧이곧대로 듣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질문은 정해진 질문이고 작가의 답도 정해진 것이고 독자가 그 대답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그것도 독자의 몫이다. 예, 그래서 이 세 개가 질문과 작가의 대답과 독자의 해석이 각자 전방위적으로 따로 노는 거죠. 이게 세 개의 꼭지점이 삼각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의미가 없나? 세 개가 다 따로 노는 거야. 그게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현실을. 네. 아무튼 오늘 뭐 두 분 친구분을 모셔서 그런지 대화가 자유롭고 좋은데요. 이 사석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 나누시고 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둘이서 나누는 여가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둘이 만나면 문학 얘기합니까? 아니면 뭐 연애 얘기합니까? 아니면 난다 스타일 난다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하는데 다 하?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학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감이라든지 뭐 출판사에 대한 얘기라든지 같이 뭐 하고 있는 뭐 얘기 각자 이제 하고 있는 얘기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한 뭐 남자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남자 얘기 연애 얘기도 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예 그렇군요. 굉장히 문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전 울고 술을 많이 마시면 각자 딴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고 맞아. 카톡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많이 보내요. 근데 저도 이제 작가들과 만나면 친구 작가들과 만나면 저도 결국은 이제 문학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 본질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여자 얘기와 여자 얘기와 여자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문학이라는 거죠. 웃겨.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문학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고 세상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거니까. 아니 근데 저희는 딱히 뭐 작가로서 만난 게 아니고 친구로서 원래 그 생긴 게 있고 지금은 좀 가족 같은 느낌이 되게 있어요.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학교는 달라요. 네. 학교는 다른데 그 백일장 캠프에서 만난 거.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친구라서 온 얘기를 다 해요 그냥. 아. 진짜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저희는 카톡을 쓰고 지워요. 야 이제 여기서 나가자 방에서. 지키면 안 된다. 네. 증거로 남기지 않게. 근데 어쩌지 오늘 이게 녹음이 되면 꽤 오랫동안 증거로 남고 심지어 언젠가는 팟캐스트로도 올라갈 텐데.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까? 네. 마음속에 다 필터링해서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아리 작가님은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셨잖아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창작열이 굉장히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뜨겁고 그거를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작품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창작열은 다른 작가분들도 강하실 것 같은데 그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빨리 쓰시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워밍업을 길게 하고 쓸 때는 약간 빨리 쓰는 타입인데 소설마다 달라요 매번. 근데 앞으로는 그냥 그때 쓰고 싶은 소설을 뭐 장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또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쓰고 싶어요. 그런 지금 그 대학 재학 중이시잖아요. 휴학 중이에요. 질문 건너뛰면 안 돼요. 여기저기서 오늘만 한 네 번 그 질문을 휴학 중인 거예요? 아직도 하고요. 복학하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들었어요. 초등학기 4학년. 아 4학년 첫 학기? 아니요. 4학년 다 듣고 제가 전과를 좀 늦게 해가지고 학점이 좀 부족해서 초과학기예요. 초과학기. 초과학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졸업을 하실 텐데 그럼 졸업하시면 어떻게 전업 작가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전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작품량 생산량이면 전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체력 관리를 잘해서 그렇죠. 결국은 장편 소설을 쓰는 작가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 뭐 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영양제를 많이 먹어요. 아, 진짜? 비타민과 영양제? 네, 네. 저 그걸로 되게 유명해요. 건강 보조식품 좋아하는. 아. 그래서 출판사에서 막 선물로 갖다 주시고. 저는 비타민과 오메가3 먹고 코큐텐. 달리기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체력 관리 잘해서 좋은 작품 계속 써주시길 바라고 주아림 씨는 또 앞으로 시집이 나오긴 했지만 또 쓰셔서 또 내셔야죠. 네, 그죠. 네.
아직은 생각 없는 거예요. 생각 없는 거예요. 시집. 시집. 잠깐 다른 얼마 생각. 다른 생각. 생각 없는데. 생각 없는데 시집 얘기 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 아니 지금 되게 생각이 많아요. 아 지금 스타일 난다. 두 번째 아니 아니 두 번째 시집 그러니까 첫 번째 시집도 좀 아쉬움이 약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극단적으로 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예. 뭐 야하던 얘기 나오고 이럴 바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다면. 차라리 더 야하게 쓰거나 전혀 몰랐어요. 상상을 못 아니면 했어요. 아니면 아예 빼거나. 네, 아니 그냥 빼진 않죠. 아, 야한 얘기 나오면 파이팅. 차라리 본격적으로 더 제대로. 그냥 아예 정말 더 네. 더럽게 쓰든지 더 적나라하게 쓰든지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적나라한 게 뭐 비유나 상징 뭐 이런 거 뭐 나름 가치겠지만 그래도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신인이고 이러다니까 안에서 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저하는 면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좀 거짓된 화해를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아 주하림 씨는 절대 그런 거 안 할 것 같았는데 아니 아니요 저 나이 먹으니까 하더라고요. 진짜? 나이 얘기를. 근데 아직 20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랄까 마음은 할머니. 그 저희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면 얌전해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또 이제 순수 문학을 오랫동안 이끌어 온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네. 그 뭐 한 권 한 권 낼 때마다 이렇게 쌓여간 그 풍토가 따르면 모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순간에 한 명의 등장으로 인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아니 진짜 옛날에는 정말 눈치 같은 것도 없고 버릇도 없고 그다음에 거의 그냥 망나니였거든요. 참고로 주아림 시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뭔가 싶은 분은 그 저희 문장의 소리 홈페이지에 웹페이지에 검색이 있습니다. 주아림으로 검색을 해서 옛날에 나온 걸 한번 들어보시면 예, 약간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김주영 소설가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뭐랄까 데뷔하고 나서 너무 신나서 예. 정말 그냥 날아다녔어요. 예. 아. 너무 재밌고 막 뭐라지? 우리 그날 뭐 머리 띄하고 다니지 않았나? 홍대에서? 홍대에서 막 그러고 뭐 사차까지 갔던 거. 사차 가고 모자랑 머리 띠하나 샀어 서로 같이 하고 다니. 뭐 하고. 아니 주량이 좀 세신 모양이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냥 기분이 좋아서 사차까지. 네 계속 먹고 그다음에 막 그러니까 제가 말한 날아다닌다는 그 순간만 네. 말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를 아 심지어 1년 동안 그렇게 네. 하이된 그냥 상태로. 완전히 날아다녔어. 그러니까 완전 환각 상태였어. 야, 뭐랄까? 시 등단이라는 마약이 주는 환각. 네, 그러니까 네. 그 개인의 자유를 되게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 뭐라 해야지? 뭐지 뭘 왕관을 쓴 것처럼 네. 뭐 누굴 만나도 막 시인이라고 막 이러고 막 되게 그때는 정말 이기도 했고 25대에서 뭐 많이 어리진 않았는데 아무튼 되게 엄청 정말 그냥 막 날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책 나오고 나서 되게 뭐라지 힘들어졌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반성을 통해서 또 아, 주아림 시인이 반성을 한다는 게 뭔지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 반성을 통해서 또 정반합처럼 이렇게 발돋움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수로 치자면 1집, 2집 이렇게 에이. 표현하자면 1집은 그래도 2집은 또 이제 다르게 하면 되니까요. 네. 앞으로는 어떤 글 쓰시고 싶으신지요? 저 계속해서 이렇게 뭘 뺏고 예. 뭔가 길을 멀게 하고 이런 현혹당하고 예, 현혹시키는 예, 그런 예. 약간 왜요? 여신으로 치자면 사이렌 같은 상대의 그죠. 눈과 길을 멀게 하는 시를 사이렌. 쓰겠다. 예, 그런 걸 쓰고 싶어요. 예. 우리 전아리 작가님은 어떤 글 쓰시고 싶으신지요? 저는 그때그때 그때 뭐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싶어요. 아직 예상하지도 못했던 소재들이 막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 굉장히 동물적인 네, 그런 면이 좀 확실히 11살 때부터 소설 펜을 잡은 천재다운 답변입니다. 뭐야? 그러면 이런 질문 그 반가워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11살 때 이미 생텍지베리를 보면서 아이 뭐 좀 쓰는 것 같은데 나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작가나 또 영향받은 작가 뭐 영향을 받건 안 받건 간에 네. 아니면 좋아하는 작가나 내가 뭐 아, 이 사람 때문에 좀 문학의 흥미를 느꼈다 이런 작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작가랑 작품이랑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11살 때 그 문구본으로 그러니까 아기 때 읽고 네. 지금까지도 한 5번 넘게 계속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좋아하는 건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이라는 책이거든요. 참 좋은 문장도 많고 네. 욕망도 나오면서 되게 낭만적이고 확실히 두 분이 욕망, 예, 네. 욕망 폭력 예, 뗄 수 없는 화두네요.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네. 아, 그러면서 심지어 서정적이 네, 그 예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표현해냈고 제가 되게 추천하고 좋아하는 책이에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주아림 시인은? 네, 저는 프랑스 쪽 작가들 되게 좋아하는데 뭐 플로베르도 되게 좋아하고. 네, 아까 프루스트 네, 말씀하셨죠. 네, 플로베르도 되게 좋아하고 뭐 보들레르도 되게 좋아하고 로트레몽도 좋아하고 그쪽 작가들 다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프랑스 한번 가셔야겠네요. 안 가도 돼요. 상상력. 상상력. 아, 예. 서대문구를 벗어나잖아요. 네. 100%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네. 시를 쓰시는 분이시라. 예. 네. 그래서 안 가도 다 경험할 수 있다.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 플로베르 책을 읽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책 감정교육. 감정교육 플로베르의 네.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아니면 오늘 이 얘기 못해서 아쉽다 이런 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림이랑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온 건 처음인데 예전에 서면 인터뷰 한번 하고 두 번째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이 오래오래 좀 더 많은 네.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네. 네,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곧 잘릴 것 같나요? 네, 주아림 시인. 전 두 번째로 나왔는데 세 번, 네 번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자 자리. 제 자리를 노리시는 건가요? 그땐 더 지친 모습으로 네.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엔 주아림 시인이 여기 DJ 하시고요. 네. 그러면 저 초대 게스트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아무튼 두 분 이렇게 마주하면서 한국 문단의 활기를 직접 저는 느낀 것 같습니다. 작품 읽으면서도 매혹적인 신선함을 저는 많이 느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찾아서 읽으면서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